자, 이거죠. Concentrate on. 이거는 어디 어디에 집중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어디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집중하다. 온 전치사니까 동명사 나왔어요. 증가시켜 너 자신의 컨텐츠, 내용물 같은 거 되겠습니다. 같은 것들 되겠습니다. 내용물인데, 이게 컨텐츠 놀러지입니다. 내용물 지식. 내용물 지식이죠. 지식입니다. 내용물 지식. 그리고 말이죠. 병렬 구조로 가면 되겠네. 병렬 구조. 집중하는 거. 개발하는 거죠. 개발하다, 무엇을, 지적인 기술이죠. 그죠? 그것을 한다는 거죠. To use that knowledge effectively. 자, 왜 기술을 사용하는 거냐? 목적, 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지식이라는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자, 지식 내용을, 너 자신의 지식 내용을 증가시켜, 늘려. 그거에 집중해. 그리고 말이야. 지적인 기술을 개발시키는 거야. 왜 개발하는 거냐면, 그 지식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거죠. 그 지식이죠. 내용물 지식을 얘기하는 거겠지. 내용물, 요거 지식을 얘기하는 거겠지. 이거. 자, 그래서 이 concentrating on 하는 거랑 developing 하는 거죠. 얘네들은 may yield, 일드가 산출하다는 얘기죠.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주 훌륭한 혜택을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자, 창의적인 겁니다. 아이고, 창의적인, 인지 접근, 아이고. 접근법이라는 것 되겠습니다. 어쨌건 이 창의적인 인지 접근법이라는 것이 제공을 해준다. 무엇을 얘기해 줄까? 틀 되겠습니다. 어떤 틀을 제공해 주는데? Organizing, 조직의 틀. 아니, 조직, 뭐, 조직화 시키는 틀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준다는 얘기죠. 자, 무엇을 위한 거죠? 무엇을 위한 틀이냐? 사고죠. 사고를 위한 틀을 제공해 주는 거야. 사고를 위한 틀을 제공해 주는데, 무엇에 대한 사고냐면, 상호작용에 대한 거죠. 상호작용에 대한 사고의 틀. 누구와 누구 사이의 상호작용이냐면, 그 지식과 기술 사이의 상호작용이 있는데, 그 상호작용에 대한 상호작용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는 그틀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준다. 누가? 창의적인 인지 접근법이. 창의적인 인지 접근법이 이 조직적인 틀 제공해 준다는 얘기죠. 자, developed 되겠습니다. 이렇게 개발됐어. 개발된 접근 방법. 이 사람에 의해서. 개발된 되겠습니다. 접근 방법 되겠습니다. 자, 그 접근법, 대신 그죠. 그 접근 방법 안에서 창의성이죠. 아, 이거 적어야겠네. 창의성이라는 것은 be assumed to 부정사기로 가정된다. 뭐뭐 하기로
가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나타나는 게 있는 거야. 나타난다. From 뭐뭐로부터 나타나는 거냐면 application 적용이야. 적용. 적용으로부터 나타나 ordinary 보통의 평범한 이런 얘기죠. 근본적인 거죠. 자, 인식, 인지의 처리 과정. 인식 처리 과정, 인지 처리 과정이 있어. 인지 처리 과정을 적용하는 건데, 그 적용하는 거로부터 나타나는 거야. 뭐가 창의성이. 자, 이 처리 과정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처리 과정이냐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지식의 구조. 이미 내가 존재하고 있는 지식 구조 있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처리하는 거야. 인지적으로 처리하는 거야. 그래서 처리를 하는 거야. 처리하는 걸 적용하는 거야. 지금 한마디 처리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창의성이 나오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어. 그거를 처리하면서부터 창의성이 나오는 겁니다. 단, 창의적 인지 접근법을 사용했을 때, which result in ideas that are novel and diffuse 되겠습니다. 자, 그것은 result in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그것은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아이디어, 생각의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그 생각이라는 것은 이게 novel은 아주 그 뭐냐면 기발한 거, 뭐지, 그 새로운 겁니다. 새로운 거, 새로운 거, 아주 참신한 겁니다. useful, 유용한 거죠. 그것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되겠습니다. 그것은. 자, 여기서 보면은 result in이 있어요. 이 단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result in. 이 단어 결과가 나오죠. result from이 있으면 원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라는 결과가 나온다 이 뜻입니다. 위치라는 놈이 아이디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결과는 참신하면서 유용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가주어죠, 진주어죠. 투부정사하는 건 중요한데 that이라는 것을 주목을 하는 거야. 주목하다. 뭐 언급하고 막 이런 건데 중요한 겁니다. 자, 뭐냐면 그 처리 과정. Note that the process, 그 처리 과정. 그 처리 과정이라는 것은 be involved in 어디에 관여되는 거죠. 아니, 수동태입니다. 관여, 관련되다. most죠. most가 나오면 가장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자, 처리 과정에 주목해야 되는데, 그 처리 과정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 처리 과정이 가장 관련된다. producing, 생산하는 데 관련되는 거구나. 만들어내는데. such, 그러한 생각들. 만들어내는데 관련되는 그러한 처리 과정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런 아이디어가 바로 이거죠. 이거죠. 참신하고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어쨌건 그 참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거랑 관련되는 그 처리 과정이죠. 그 처리 과정이라는 것이, 이 처리 과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원이다. 처리 과정이라는 것인데, 걔네는 여기 참 관계사를 많이 쓰네. 그것은
잘하셨습니다. 있어. 그 처리 과정이 있어. 안에 있어. within. 안에 있어. 어디 안에 있는 거냐면 능력 안에 있어. 능력 안에 있는 거야. 어떤 능력이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 보통의 사람들의 능력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는 아닐지라도, 다는 아니더라도, 그죠?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리고 노말, 보통의 사람들 안에 있는 능력이 있어. 안에 있는 능력. 그 속에 이 처리 과정이 있다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도 이 처리 과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사실상, in effect, 실제로, 사실상, 잠재력이라는 거구나. 자, 뭘 위한 거냐? 창의적인 사고를 위한 그 잠재력이라는 것은 이게 주어네, 이게 잠재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다란 얘기입니다. 얘는 어떤 거냐면 표준적입니다. 표준을 따르는 거야. 표준적입니다. Rather than rare, 드문, 희귀한. 희귀한 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for human. 인간에게 드문 게 아니고, 인간한테 드문 게 아니고, 인간한테 표준적인 거야. 그죠? 그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자, rather than 나오면요. A, rather than. 이렇게 나오면, 이겁니다. B 아니고 A야. 정확하게 해석하면 B라기보다 오히려 A 얘기야. B 아니고 A야. 그러니까 얘는 인간에게 있어서 드문 게 아니고 오히려 표준적인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잠재력이라는 것이 어떤 잠재력이죠?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아주 표준적이다. 자, which is why we have faith a lot of incredible and will progress 되겠습니다. 자, 그것이 이유야. 그것이 이유야. 어떤 이유냐? 우리가 많은 믿을 수 없는 혁신적인 진보, 전진, 진보. 를 하는 이유다. 바로 그것이. 그죠? 여기서 지금 make progress죠. 이 좀 공간이 부족한데. make progress. 진보하다. 나아가다 이런 얘기죠. 이런 뜻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다 이런 뜻입니다. make progress. 나아가다. 진보하다.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많은 믿을 수 없는 혁신적인 진보를 한 거죠. 혁신적으로 나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자, 그러면 위치가 있어요. 이 위치의 선행사가 뭐냐면은 이겁니다. 이거. 이게 선행사라고 보면 되겠어요. 앞 문장.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은 인간에게 있어서 그냥 표준적인 거야.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거 하는 이유입니다. 자, 왜 그런 거냐면은 얼라로브야. 얼라로브. 프로그레스를 많이 할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드문 게 아니고 표준적인 거니까 누구나한테 다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얼라로브를 할수 있는 거야. 많은 종들이 있어. 자, 이게 주어죠. 많은 종들이 사용하고 많은 종들이 사용합니다. 심지어는 변형합니다. 변형시키다. 도구라는 것을 심지어 도구를 사용하고 심지어 변형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무도 없어. 인간 말고는. 자, 인간. 인간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조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조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지식을 이렇게 형성하는 거죠. 쌓아가는 거야. 지식을 조작을 하고 지식을 쌓아가는 거죠. 자, 무엇에 대한 지식입니까? 초기에. 형태. 도구의 초기 형태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고, 지식 조작하고, 형성하는 겁니다. 그죠? 왜 하는 겁니까? 왜? 목적이죠? 개발하기 위해서죠? 새로운 것들. 이 툴이겠네? 새로운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자,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들을 탈출하게끔 이끌어요. 인간이겠죠, 인간. 인간이 탈출할 수 있게끔 이끌어오는 거야. 뭘 탈출하는 거냐면은 물리적인 굴레를 우리의 홈 플래닛, 우리의 지구죠, 지구. 이 플래닛 행성이죠, 행성. 행성이죠, 행성. 플래닛 행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워 홈 플래닛 행성이죠. 아워 홈 플래닛 지구를 보면 되는 거야. 우리의 집 행성. 그러니까 지구겠죠. 우리의 지구의 그 굴레, 속박, 그죠? 그런 물리적인 지구라는 물리적 속박에서 탈출할 수 있게 해줬단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참 어렵겠네. 자, 조작을 하는 겁니다. 조작을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형성했습니다. 뭐를? 지식을. 지식은 지식인데 무엇에 대한 지식일까? 그죠? 무엇에 대한 지식일까? 초기 형태의 도구. 맨 처음 나왔던 도구들 있죠? 그죠? 이거. 이거에 대한 지식을, 이게 좀 약간 좀 조작해 바꾸는 거야?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뭔가 자꾸 쌓아 올리는 거야? 왜 그걸 하는 거야? 개발하기 위해서? 새로운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죠? 그러면 이 새로운 도구라는 거 있죠? 이 새로운 도구라는 놈이, 어? 새로운 도구를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도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구에서부터 이제 탈출할 수 있게끔 이끄는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